진짜 도경수 씨가 고생을 정말 많이 했어요. 여러분 영화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 우리 달에 혼자 있는 우리 도경수 씨 많이 외롭지 않게 여러분들 구해주세요. 메이데이 메이데이 예 메이데이 도경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더넌에서 연출과 각본을 맡은 감독 김동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제가 개봉 첫날을 맞이했는데요. 신과함께 때 딱 5년 됐더라고요. 이렇게 긴 시간이 길 영화가 아니었는데 코로나도 겪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여러분께 뵙게 됐습니다. 영화 만들면서 내내 사실은 뭐 그 VFX의 말씀 많이 칭찬해 주시는데 실제로 제가 만든 진짜 의도는 여러분에게 크기가 어떻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위로를 좀 드리고 싶은 의도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들면서 느꼈던 거 바라올 건데 그거 이상으로 조금 더 크게 갖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설경호입니다. 첫날인데 이렇게 첫날부터 극장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보시기 전이실 텐데 보시면 웅장하고 또 오싹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 감사하고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같은 생각을 하시기 바라겠고 영화 괜찮게 잘 보셨다면 애정을 담아서 실관람평을 꼭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선택을 못하시고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정보가 되고 저희 영화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폭염에 건강 잘 챙기시고 지금 좋은 관람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경수입니다. 네, 오늘 개봉을 이렇게 했는데 첫 시작을 영화 더문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영화를 보고 용기와 희망이라는 감정을 정말 많이 얻었거든요. 여러분도 영화를 보시고 그런 감정들에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간접적으로라도 우주를 좀 체험을 하실 건데요. 재밌게 영화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한별 역을 맡은 홍승희라고 합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더문 개봉날에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CGV에 와 계신데 CGV에는 에그짓이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흰색 계란에서 황금색 계란으로 되면은 왕관까지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챙겨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영화 재밌게 보시고 더위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기부 장관 역할의 배우 조한철입니다. 네, 이렇게 드디어 저희 더문 날아올랐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더문호가 무사히 달에 착륙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 필요합니다. 네, 아마 영화 보시면 마음속에 큰 달 하나씩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왕관을 씌우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지금 찍어주신 이런 영상들과 또 여러분들 소감을 남겨주시는 거죠. 물론 저희 영화를 감독님께 보신 분들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사히 잘 돌아가시고요. 네, 아주 저희 영화 저희 자신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희 영화 저희들이 만든 정성만큼 여러분들 말이 길어지는데요. 마무리가 안 돼요. 재밌게 봐주시고요. 네, 건강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관 옆에 차관 최범범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2년 전쯤인데요. 저희가 세트장에서
아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 쓰면서. 근데 반대로 우리 동경수 씨는 정말 우주 보려고 너무너무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저희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땀을 많이 흘리고 고생을 하는지. 진짜 동경수 씨가 고생을 정말 많이 했어요. 여러분 영화 보시면 아실 겁니다. 우리 달에 혼자 있는 우리 동경수 씨 많이 외롭지 않게 여러분들 구해주세요. 메이데이. 예, 메이데이 도경수입니다. 메이데이 도문, 예, 여러분들 네이버 평점 아시죠? 예, 지금 찍으시는 것들 많이들 올려주시고요. 네이버 평점도 많이들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죠? 잘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기 전에 작은 선물 하나씩 좀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시고 기다려주시면 저희 배우분들이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 내려오시면은 저희 객석분들하고 단체 사진 한번 찍으려고 하는데 저희 객석분들 배경으로 저희가 이제 저희가 앞에서 사진 찍으려고 하는데 머리로 달 모양 한번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쁜 사진 한번 찍으려고 하거든요. 저희 대회분들 계속 앞으로 네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아이템들을 장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구호를 외치면서 이제 마지막에 할 거고 지금은 달 한 번만 다 머리 위로 만들어주시면 저희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을게요. 다시 하나, 둘, 셋. 네, 됐나요? 네. 네, 이제 앞으로 나오시면 이제 인사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 저희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려고 하는데 제가 올여름은 가족영화는 하면 더 문 한번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족영화는